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, 사랑, 사랑하는 자기의 생일 축하합니다. 다시 불러줘야 하나? 사랑하는 자기의 생일 축하합니다.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? 나 며칠 전부터 손가락 접어가면서 오늘 기다린 거 몰랐지? 친구 생일도 밤 11시 50분에 알아차려서 급하게 인기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케이크 교환권 보냈는데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건이라고. 지금 우리같이 인연 맺는 관계가 어디 흔한가? 이런 특별한 관계에선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는 게 마땅해. 서로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어때? 자기한테 행복한 날 맞아? 아무래도 생일이니까 다른 날이랑 좀 다르겠다.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니까 회사에서 회식하려나? 그래, 생일이 뭐 별건가? 세상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데 그런 곳에 태어난 게 뭘 그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유난들인지. 그래서 나만 축하해주는 거면 더 좋고. 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한건 아닌데? 다른 날도 아니고 자기 생일인데. 근데 그게 다른 날이랑 똑같다니까 괜히 오늘을 아무것도 아닌 날로 만들어야 할것 같아서. 그래서 그런 거지. 난 어렸을 때부터 생일엔 다른 건 몰라도 밥은 든든하게 먹었어. 내가 최소한 배는 부르게 잘 살고 있구나.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로. 그리고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혹시 있어? 자기 되게 현명하다. 난 진짜 행복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어떤 물건보다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근데 그걸 선물로 받는다면? 일단 행복이 커졌으니까 기뻐하고 나중에 같이 생각하면 되겠지? 아, 그리고 사람마다 꿈꾸는 로망 같은 거 있지 않나? 막 그런 거 있잖아. 양지 바른 곳에 묻혀서 백골되기 전에 이런 파티는 한 번쯤 경험하고 싶다 하는 거. 어디서 봤는데,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나타난대.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뜻 조금 알 것도 같다. 그러고 보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은 항상 비슷하지 않아? 표현 방법은 달라도 느끼는 감정은 같아서 그런가 봐. 나는 정말 특별한 날은 한 사람이랑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. 그리고
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. 그치?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라임도 딱 맞네. 특별한 날엔 특별한 사람이랑. 아, 진짜. 이거 살짝 민망한데. 또 연락할게. 이따가 아는 척하기 없기야. 먼저 끊을게. 생일 진짜 축하해.